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SK지오 센트릭이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와 아시아 최대 규모 10분의 공장 설립에 나선다. SK지오 센트릭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플라스틱 에너지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진의 10분의 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사는 플라스틱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울산 10분의 공장 건립, 수도권 지역 10분의 공동 사업 추진, 아시아 지역 내 10분의 사업 확대에 합의했다. SK지오 센트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부지 내에 폐플라스틱 처리 기준 연 6만 6천 톤 규모의 10분의 공장을 건립한다. SK지오 센트릭은 또 자체 보유 기술로 연 10만 톤 규모의 10분의 유 후처리 공장도 함께 조성한다. 폐플라스틱 10분의 공장에서 생산된 10분의 유를 후처리 공정에 투입해 품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0분의 유는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비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다. 쓰레기에서 원유를 다시 뽑아내는 의미로 도시유전 기술로도 불린다.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는 2012년 설립돼 스페인 세비야 등에서 두 개의 10분의 유 공장을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이저 석유화학사들과 협력해 공장 5개 추가 증설을 추진 중이다. 나경수 SK지오 센트릭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플라스틱 에너지와 10분의 분야 협력을 통해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가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할 로스 몰레알 플라스틱 에너지 사장은 한국은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라며 SK지오 센트릭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한 곳에 다양한 기술을 배치한다는 독특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플라스틱 에너지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